90년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뭐 40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석유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땅속의 관을 수직으로 찔러 넣어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가 모여 있는 곳, 즉 유전을 발견해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석유가 모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따져보아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하지만 2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석유 사용량은 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유전, 늘어나는 석유 사용량,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 바로 석유 고갈론이었습니다. 특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바로 0.005mm 이하 아주 작은 입자의 진흙으로 이뤄진 쉐일층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문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는 틈 사이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넓게 분포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출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석유량이니 채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998년 미국의 채굴업자 조지 미첼이 수압파쇄라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수압파쇄는 수직으로 관을 내린 후 쉐일층을 따라 수평으로 관을 꺾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평시추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시추관을 통해 모래알갱이와 화학첨가물을 섞은 물을 쉐일층에 강한 압력으로 쏘는 방식입니다. 이후 물은 모세혈관과 같은 쉐일층의 틈 사이로 파고들게 되는데요. 물속에 있던 모래가 그 틈을 메우고 화학첨가물이 쉐일가스와 물을 분해하면서 가스와 석유가 시추관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얻지 못했지만 점차 발전하며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석유가 고갈된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존의 유전 형태로 측정된 석유가 전체의 20%, 그리고 쉐일층에 갇힌 석유가 전체의 80%라고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무한한 에너지는 아니고 약 2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체 에너지 개발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쉐일 오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변모한 미국과 중동의 갈등, 수압 파쇄법으로 인한 지진 우려와 지하수 오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도 많은 것이죠. 만약 정말로 예고된 대로 2040년경에 석유가 고갈됐다면 어떨까요? 마땅한 대체 에너지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 세계 대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숙제도 많지만 분명 인류에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앞으로도 이 지구에서 잘 생존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말괄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올게요.